이번 김민아 창원시 의원 징계 결과를 두고 반발이 큽니다. 창원시 의회의 이런 결정은 여론을 무시한 제식구 감싸기란 건데요. 의회 역할에 대한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김민아 창원시 의원. 징계가 주목됐지만 결국 제명은 부결됐고 김 의원은 의회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징계만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개인적인 소신에서라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아마 심정적으로 좀 밑바닥에 좀 깔려 있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징계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처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들끓어서야 지금 그 일이 있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은 보지 않겠다는 게 이미 드러났는데 뭐 그걸 할 이유는 없죠. 징계 여부를 떠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 발언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야 되고 그 시민들이 뭐 물러나라고 할 때는 뭐 본인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맞죠. 창원시 의원들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단지 사과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무마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창원시 의회를 거의 국민의힘이 많이 장악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인성적으로요. 다른 의원들도 아마 같은 태도를 보인 거면 같은 태도랑 똑같잖아요. 같은 태도로 보인 거랑 똑같으니까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시작된 논란이 창원시 의회의 책임론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